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네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참 그 말씀 듣고 아 뜨거워지더라고요. 바로 이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이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14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또 한번 볼까요? 14절에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10절과 다른 게 뭐죠? 예. 정령 기한이 되면 정령 돌아오리라 그러는데 14절에는 뭐라 하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돌아오리라. 제발 나 좀 믿고 기다려다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더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요.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화가 났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고 했지. 제발 좀 기다려다오. 일 좀 저지르지 마라. 일 좀 저지르지 마라다오. 근데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십수년 동안 나타나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16장 2절 한번 볼까요? 16장 2절. 왜 화가 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장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냐.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와이프의 말을 사라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저는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탔더니만은 아가씨가 말을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예. 가로가다 엉뚱한 데로 가는 게 많잖아요. 제 아는 분은 내비게이션이 아가씨 말만 잘 들은다,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성공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에 딱 갔는데 산으로 올라가더래요. 나는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또 자세하게 보니까 여자 말 들어가지고 인류가 멸망했네요. 아담이 하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인류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사라 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무슬림과 싸워가지고 이 지구상에 지금 평화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때에서 여자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회개하더니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네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더라니까. 교회에 여자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에이. 교회에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네. 여자들이 일을 다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을 서포트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여자들이었어요. 자, 여자들이요. 당신들은 위대하십니다. 권사님 이때 아멘 해야죠.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만 신뢰했다고 그러면은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왜 내게 필요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아브라함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씨앗을 지금 심어놓을 밭을 찾거든요. 여러분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놓을 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어주면서 내가 기경하면서 내 마음을 가꾸면서 하나님 여기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다 이삭을 심어주십시오 하면서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Justification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게 의로운 사람이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는 절대로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를 여러분 아시죠?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거든요. 아니면 누구든지 해요. 그러면 그 일하는 게 뭘 위함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주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면은 내 영광이에요. 믿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주님께서 나 일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일을 해버리면은 이거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해버리는 게 뭡니까? 이삭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조급함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또 다른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일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아, 그 씨는 너의 씨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씨는 언약, 말씀으로 맺는 그 언약이 바로 열매가 바로 이삭이란다. 이삭이 바로 너의 씨앗이고 너의 열매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실망을 시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대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켰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겠다 하면서 내가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17장 한번 볼래요? 1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10장 17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뭐라고요? 표징이라. 이게 뭐죠? 할례예요. 할례. 양피를 베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물. 우리말로 하면 물이죠. 이게 물. 이건 뭐예요?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르다는 것. 베어버리는 겁니다. 씨앗의 씨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씨앗만이 하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내 것을 내 자랑을 잘라버리고 내 교만을 잘라버리고 내 의를 잘라버리고 오직 누구의 의만 나타나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주의 의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여러분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의학적인 용어로 내가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탄생할 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호흡 자율적으로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너 호흡해라 그렇게 말 안 해도 호흡이 돌아가요. 심장이요. 너 심장아 빨리 뛰어라.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혈관은 혈액아 빨리 돌아가라. 말 안 해도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율적인 거예요. 근데 명령해서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서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근육 같은 거예요. 노력을 해야만이 근육은 발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너 야 심장아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이거 매일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깜빡 잊어먹어. 요즘은 너무너무 그냥 여기 잊어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맨날 잊어먹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심장아 뛰어라 했는데 그날 잊어먹었어. 심장아 뛰어라 그 말을 못해버렸어요.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명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호흡아 빨리 숨 쉬어라 빨리 쉬어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잊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라고요? 찔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교만 잘라버리고 내 의지 잘라버리고 내 염려 잘라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의를 잘라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최고로 걸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은 거에 대해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뭘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일을 못해요.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제가 엉뚱한 일을 해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내 의의를 나타내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내 것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주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데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은혜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나아가. 그러니까 투덜투덜하고 그러니까 그냥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투덜했다는 그 소리 뭐예요? 지금 은혜가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 딱 시키면 아이고 제가 못하겠는데 아이고 이래서 못하겠는데 이거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뭐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는 다 뭐예요? 은혜 받는 데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사람들도요 가려가면서 만나십시오. 은혜 있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칭찬을 하지요. 용기를 북돋아 주죠. 그분 만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십자가가 나오죠.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망이 나오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가 충만함을 느끼는데 잘못 만나면은요 내가 가지고 은혜까지 다 뺏겨버려요. 만나면 불평하게 되죠. 만나면 다른 사람을 지금 흉보고 있죠. 만나면은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죠. 만나면은 자꾸 옛날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즐겼던 옛것을 즐겼던 것을 즐기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있었던 은혜까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은혜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혜는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은혜는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요.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주님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삭을 낳아야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면 내 인생에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을을 낳아야지 사람이 을을 낳아버리면 사람이 영광만 나타난 게 그때는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뒤쪽으로 살짝만 넘겨서 출애굽기 13장으로 합시다. 13장 할례가 무슨 의미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초태생은 다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주님 앞에 돌리라고.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장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장자는 축복이 두 배 받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시간에 십일조하는 것이요. 물질에 십일조하는 것이요. 건강에 십일조하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의 일조는 신앙 고백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할례예요. 신약에 대해서는 할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의 언약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는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12장 7절 시작.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있는 곳에 하지 말며 너희 지경 안에서 누룩을 보이지도 말게 하며. 자, 7일 동안은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유교병을 너희 있는 곳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지도 말고. 제가 1대1 양육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1대1 양육하면서 말씀을 매겨드리면은요 거의 99% 이상은 다 은혜를 체험을 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지 않냐고 또 다시 돌아간 사람은 딱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교병을 너희 지경에 두지 말며, 그렇죠? 너희 있는 곳에 두지도 말고, 너희 지경에도 두지도 말고. 무슨 말이에요? 유교병이란 누룩이 있는 겁니다, 누룩. 애굽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들, 마음대로 먹었던 음식들, 마음대로 즐겼던 그런 것들을 내 지경 안에 두고, 내 생활학관에 안에 두어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자꾸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그래도 되고 또 그래도 되고 다람쥐 쳇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양심과 내 행동과 이게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경에 누룩을 낳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지경 안에 옛날에 즐겼던 것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보세요. 천번만번 은혜를 받아보시라고요. 유교병, 옛날에 즐겼던 거, 옛날에 즐겼던 세상 향락도 풍요들 내 지경 안에, 내 집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계속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삭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삭의 열매가 맺히는 건 뭐예요? 내 가문 대대로에서 구원받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세요? 내 지경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가문 안에 유교병을 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있는 것들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한번 어느 집에 찾아갔는데 아이가 오락을 하고 있어요. TV를 보고 오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오락이냐면은 실제로 사람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겨눠가지고 사람을 쏘니까 거기서 피가 푹 흐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죽는 거 그 오락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오락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현실인지 아니면은 가상세계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거 빨리 유교병을 없애야 돼요. 누룩을 없애야 돼요.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신앙을 내가 종목게 만들고 신앙을 없게 만드는 것들을 내 지경 안에서 내 집안 안에서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는 한번 볼까요? 13장 출애굽기 13장이죠. 13장 20 몇 절이죠? 22절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낮에는요?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쫓아 떠나가지 아니하게끔 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갔다 그러면 나는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 역전하시길 원하세요? 성령님이 오시게끔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리드하게끔 만드세요. 가이드하게끔 만드세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공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세요? 주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은 이삭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씨앗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열매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내가 네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 354 다우니 에브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 지역 315에 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풀립니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일이 꼬입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일이 엄청나게 꼬인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치아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냄새나고 퀴퀴하고 깜깜하고 그냥 뭐 답답하고 지금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교도소에는 찬양하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교도소에서는 원망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교도소에서는 그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죄수가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지진은요,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게 지진이에요. 근데 이 지진은 어떻게 된 지진이 옥터가 움직이는데 문이 턱턱턱턱 다 열렸대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졌대요. 근데 그 당시 메는 것은 벽에다가 쇠사슬을 걸고 벽에다가 그 쇠사슬이 나와서 사람의 착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벽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쇠사슬이 툭툭 끊어지면서 메인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는 기가 막힌 지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메인 것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서 간수는요 밤에 그냥 다 가둬놓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에 자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을 했구나. 그러니까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로마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죄수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사형수면은 사형을 시킵니다. 그 죄수가 무기징역이면은 간수가 무기징역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의 벌을 간수가 당하는데 죄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죄수가 있는데 그 벌을 다 받으면은 자기는 뭐 무조건 사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문이 열렸는데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문이 열린 것은 쇠사슬이 끊어진 것은 도망해라 그 뜻이지요. 오늘날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면 도망갑니다. 옥문을 안 열어도 구멍을 파고 하수도를 파고 벽을 파고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도망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도망을 가도 그게 다 아이디가 있고 뭐 운전면허가 있고 다 인터넷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잡히는데, 물론 안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는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도망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진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건 도망을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은 안 간 거예요. 바울은 왜 안 갔느냐? 베드로는요, 옥문이 열렸을 때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안 나갔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옥문이 열린 상황에서 쇠사슬이 끊어진 상황에서 나가지 않고 죄수가 도망갈 줄로 생각하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참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계속해서 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가 죄수가 도망이 안 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등불 갖고 와라. 쫄병한테 빨리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후라시가 없으니까 등불 가지고 뛰어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서워 떨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어떻게 돼가지고 이분들은 그렇게 얻어맞고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옥문이 열렸는데 사슬이 끊어졌는데 왜 도망을 안 갔을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말은 절을 했다 그거예요. 동양에서는 웬만한 경우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임금에게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죄수에게 간수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간수가 죄수에게 절합니까? 간수가 볼 때는 죄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들을 모시고 나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은 내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간수가 들어가서 부인을 깨웠겠죠. 애들을 깨우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깨워서 밤중이었다고 그랬으니까 다 나와라. 이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다 말을 듣게 됐죠. 그래서 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순서가 복음을 먼저 들은 다음에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뭐 째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째대는 거예요. 이제 닦아대는 거예요.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은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순서가 복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다친 것을 갖다가 고쳐주고 씻어주고 싸매주는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게 3번이고 밥 먹는 게 4번이 먹는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사명 중심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밥 먹는 순서는 4번이 많은 사람이 먹는 게 1번으로 놓고 다 우리가 먹자고 사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또 기도 제목을 받는데 기도 제목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가족 구원.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그리고 자녀들, 하여튼 가족 구원이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 받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주 예수 믿으면 네가 구원 받는 거지 왜 내 집이 구원 받습니까? 주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받는 거지 어떻게 내 집이 구원 받습니까? 이건 좀 말이 조금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사도 바울은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그 명령을 듣고 가지 않았던 사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진 도망을 안 가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렇게 되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신념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신앙, 신념과 신념은 뭐가 신앙은 뭐가 다르냐? 신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깜깜한 얘기지. 지금 얼마나 반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핍박하시는데 그런 현실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가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우리 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 애가 믿느냐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간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간수는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 그럼 내 집이 구원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자는 부인을 깨운 거예요. 애들을 깨운 거예요. 집에 있는 종들을 다 깨운 거예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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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어봐. 자다가 부인이 아이 뭐야 지금 야밤에 애들이 아이 아빠 뭐야 지금 종들은 아이 주인님 지금 밤시간에 뭡니까 아이 나봐봐 나봐봐 그래가지고 다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자식들을 깨우고 부인을 깨우고 애들을 깨웠겠죠. 종들을 깨우고 그러니까 그 밤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너무 어렵지요.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기뻐서 우는 거면은 그 눈물을 왜 닦아주시겠어요?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지옥 가는 가족들이 있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내 이웃이 지옥 가는 모습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람마다 바라는 게 다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소원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다 바래도 믿음이 있어야 실상이 된다.
아무리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믿음이 있어야 실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찬양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하죠. 교회 가자면 안 간다 그러고 싫은 소리도 하고 핍박도 하고 별 소리 다 하지만 그냥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가 없잖아요. 나이가 90이고 100이잖아요. 부인은 90이고 자기는 100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깜깜해요. 깜깜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가족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현실은 깜깜해요. 우리 아버지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믿을 분 같지가 않고 깜깜해요. 우리 형제들 말하면 너무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현실은 깜깜해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여겨지니까 내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옥에 갇히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많이 맞아가지고 아픈 상황이고 그것도 굉장히 깊은 옥에 꽉 묶여가지고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어려움이 오히려 찾아온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모든 죄수가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잘 나갈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일이 꼬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응답을 받고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 나갈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뭐 기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일이 꼬일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은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거예요. 흑인, 백인, 동양인, 사장, 종업원 그런 걸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너무 불쌍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바울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건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아무리 어린애가 봐도 그거는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문이 열렸는데 사슬이 끊어졌는데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전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인들 가족들, 한국에 있는 교인들 가족들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는 못할 값이라도 200만 명이 와서 거기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와있는 200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올 때는 돈을 벌려고 왔지만 갈 때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 들고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제 마음의 소원은 저는 뭐 너무 부족하지만 않는 바울과 같이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 우리 마음에 정말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전도 대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가족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세상에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깜깜합니다. 뭐 교회 나가라고 말하면은 뭐 화를 내고, 그런 말 하려면 전화 끊으라 그러고 뭐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 못 바꿉니다. 자식도 어렸을 때 자식이지 커가면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내 집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오이코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내 식구만이 집이 아니고, 식구도 집이지만 같이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 모든 직장 동료들, 내 친척들, 친구들,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웃까지 합쳐가지고 오이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네 형을 형이라고 불러요. 동네 언니를 언니라고 불러요. 동네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동양적인 개념인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오이코스. 내 가족도 오이코스고 직장 동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이라고 불러요.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말해요.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이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구원받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일이 잘 풀려서 일이 정말 형통하게 잘 나갈 때도, 그때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허락하셨고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옥문이 열렸다고, 수사슬이 끊었다고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과 정말 전도 대상이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리 현실이 깜깜해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얘기 예짜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도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뭐 내 눈에 뭐 흙을 넣어라 뭐 별 얘기 다 하시고, 아주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바탕으로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강한 자를 묶어버릴 때에, 강한 자를 결박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집안은 그날 다 구원받았어요. 그날 그 시간에 다 구원받았지만 어떤 경우는
일주일 걸리고 어떤 경우는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립니다. 그건 나도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으시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에 꽉 새기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전도 대상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 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모세의 십계명이 있다면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 예방의 십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을 하며 싱겁게 먹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라는 등의 10가지 수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웃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웃음 틀리라는 것도 있고 또한 웃음 없는 자녀에게는 웃음 없는 부모가 있다. 행복하다고 웃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웃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다. 바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라며 뇌졸중 예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졸중, 스트로크, 중풍의 정의를 내린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공급이 현저히 줄거나 중단되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혈관 안쪽에 이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피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데 심장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보내는 펌프질을 하니까 머리에 있는 얇고 약한 부분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즉 중풍 예방법을 보면 미국의 경우 뇌졸중은 사망률로서는 전체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 장애의 첫 번째 원인이며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모든 분께서 잘 아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생각하시는데 일단 발병을 일으키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절대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방 방법으로 혈관을 청소하시면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혈관에 막힌 것도 청소하고 혈관에 영양도 공급해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며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유학생센터에서 2013년 여름 멕시코 빈민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및 위생교육이 진행되며 몸이 불편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 시설물 제작 및 보수 등의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가 안내는 714-732-0487, 714 지역 732-04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로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재밌고 흥미있게 몰입하며 보던 드라마가 절정의 순간에 끝이 나며 다음 주에 계속이라는 자막이 나오면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다음 주를 기대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도 언제나 끊임없이 다음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합니다. 이번엔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드라마는 끝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